영학을 전공하는 참에 예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겠다는 꿈을 사이버대학에서 함께 키우고 있다고. 저희가 작년에 둘이서 같이 발레 문화예술 단체를 운영하고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프로 발레단에서 오랜 세월을 활동을 하고 왔어도 실질적으로 더 알아야 될 부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너무 발레 쪽에서만 국한돼서 이렇게 항상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대에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었으면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이번에 만날 사람은 14학번 새내기 올해 20살 윤섭 씨. 그는 또래 친구들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는데 바로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것. 그 남은 시간 동안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일단 여유가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 미국학과 전공을 선택한 은섭 씨. 유엔 입사가 그의 최종 목표다. 사이버대학의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10대, 20대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유창한 영어 실력을 이용해 은섭 씨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 친구들과 조금 다른 생활이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다. 좀 더 앞을 좀 더 내다보게 됐죠, 남들보다. 미래를 위해서 내 시간을 그런 데 말고 자기 개발이나 특히 영어 쪽을 좀 더 많이 좀 투자를 하자 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생각 또한 이제 이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한몫한 것 같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 중인 김탁수 씨. 그는 퇴근 후 더 바빠진다. 50이 넘은 나이에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아무래도 그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핵심을 배우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응용은 어차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한데 근본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만 되면 그가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들 김상규 씨. 우리 동문 왔구만. 왔어? 네. 고생했어. 아 근데 네. 아니 동문이라뇨? 아드님 아니세요? 제가 선배니까요. 같은 학교 다니세요? 예. 같은 학교 아니고 제가 먼저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네. 우리 아들이 그 학교 들어간 거죠. 나는 공부학번, 네. 아들은 11학번, 한참 공부할 나이죠. 아버지의 노력에 자극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상규 씨. 대기업에 근무 중인 그는 사이버대학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데.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업무를 하면서 단순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만이 다가 아니라 좀 더 다른 학문을 익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의 그런 업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개발도 하고 함께 공부하는 기쁨을 누리는 김탁수, 김상규 부자. 일도 공부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부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좋은 학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공부하세요.